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셀카 모드로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데 발렌타인데이잖아요, 이제. 특별한 초콜릿을 좀 만들어 주고자 해서 김한혜를 집에서 내쫓고 특별한 게스트를 불러서 같이 한번 초콜릿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나 만들기. 야, 이 와꾸가 살벌하구나. 여러분들은 꼭 좋은 친구들을 사귀세요. 전 이번 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진짜 좋은 친구를 사귀세요. 이제 발렌타인을 맞이하여 저쪽에 있는 게 지금 초콜릿 20kg거든? 혼자 해?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나 1대1 크기로 제 초콜릿을 만들 겁니다. 야, 근데 턱도 없겠다. 얼굴만 만들자. 아니야. 이게 입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호일 있거든? 딱 누워가지고 요 상태로 호일 이렇게 니들이 이렇게 틀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지 말고 녹인 초콜릿에 너 얼굴로. 그럼 굳을 때까지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나? 그쵸. 재차 말씀드리지만 친구는 잘 사귀세요. 아무튼 이제 초콜릿 만들기를 시작해봅시다. 먼저 초콜릿이 들어있던 박스를 뜯어 바닥에 잘 깔아두고 그대로 누워 치수를 재봅니다. 와, 비율 쩐다. 친구들의 조롱을 한 스푼 먹어준 뒤 초콜릿에 틀이 될 쿠킹 호일을 깔아 바로 그 위에 누워 제 몸선을 따라 호일을 자르고 그걸 기반으로 틀을 만들면 1차 준비 완료입니다. 시작부터 총체적 난국이네요.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두놈에게 가랑이 밑을 허용하는 게 맞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것 같으니 지켜봅시다. 무뚝하다. 아, 이거 내려. 이거 잘려. 아무튼 순조롭게 하반신과 몸통에 틀을 잡아주고 남은 팔뚝도 이어서 붙여주니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뭔가 보다 보니 족발이 먹고 싶어지는 모습이 되었지만 아무튼 그럭저럭 모양은 나왔습니다. 오, 야, 괜찮네. 야, 이거 봐, 여기서 보면 제대로야. 이제 엉성한 부분들만 조금 보강해주고 남은 머리 부분을 창조해내면 드디어 저와 똑같은 비율의 초콜릿을 완성입니다. 뭔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 쿨하게 넘어가죠. 아무튼 이제 틀에 부을 초콜릿을 녹일 차례인데 아무래도 대용량이다 보니 취사병 출신의 쌤이 초콜릿 녹이기 담당으로 뽑혔습니다. 야, 잘한다. 역시 취사병. 대용량 그냥 장인. 아, 내가 얘 똥도 닦아줘야 돼. 음식이 되고 똥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사람 발 밑에 저 비주얼로 떨어져 있는 갈색 물체를 보고 똥이라고 생각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튼 초콜릿은 잠시 쌤에게 맡겨두고 저희는 틀 쪽을 좀더 보강해보도록 하죠. 잠시 후. 어때요? 잘 돼가나요? 아니요. 너무 칼같이 대답해서 순간 잘 되고 있다고 들었네요. 아, 나 존나 안 녹아. 역시 한 번에 3kg 녹이기는 조금 무리가 있었나 봅니다. 아무래도 쌤 혼자는 힘들 것 같아 옆에다가 초콜릿 공장 분점을 하나 더 차려주고 저는 옆에서 초콜릿을 깠습니다. 야, 이게 얘 반죽이 됐다니까. 아니, 야, 근데 이거 부어? 지금 이거 붓는다고 표현을 할수 있어? 아니, 이게 어디서 물이 들어간 건지 아님 단순히 양이 많아서 그러는지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녹지 않고 굳더라고요. 이대로면 절대 못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로 초콜릿에 직접 열을 가해 녹이는 어때, 중입니다. 어때? 지금 딱 탄다. 느낌 말해봐. 탄다 씨발 때라. 예, 이게 남자 셋이 모여서 뭔가를 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야, 그럼 마지막 방법이다. 야, 가자. 여기서 더 나아지진 않을 것 같아 그냥 이 상태로 틀에 부어보려 합니다. 빨리 그래. 굳는다. 굳어 빨리. 어디서부터? 발부터 해야 되는 게 낫지 않아? 일단 몸부터 해. 여기 가운데 여기 틈 메꿔버려. 야, 이거 맞아? 확실하게 아닌 것 같긴 하네요. 시골에서 봤어. 냄새는 좋아요 여러분. 초콜릿이면 당연히 냄새가 좋아야 하는 게 맞는데 왠진 모르겠지만 냄새가 좋다고 설명을 해줘야 할것 같은 비주얼이네요. 아무튼 손으로 모양을 좀 이쁘게 다듬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반지 낀 거예요? 예. 반지가 열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되는데요? 열 전도율이 참 높아요. 그런 좋은 정보를 참 빨리도 알려주네요. 화상 입은 거 아니야? 잘라! 여러분, 초콜릿을 반죽할 때는 꼭 반지를 빼고 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야, 오히려 굳으니까 더 잘 되네. 역시 사람은 도구를 써야죠. 이어서 두 번째 초콜릿 투하입니다. 다음 걸음을 걸음이요? 야, 뭐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안 되겠네요. 서둘러 이 재앙스러운 덩어리를 떼어내고 다시 녹여온 두 번째 초콜릿을 투하해줬습니다. 오, 난데? 괜찮은데? 나 오, 야, 괜찮네? 괜찮지? 느낌 있는데? 그치. 이건 진짜 좋아. 이 좋은 기세를 몰아서 계속 반복 작업을 진행해줍시다. 초콜릿을 가져오고 틀에 잘 부어주고 모양 이쁘게 치대주고 초콜릿 가져오고 틀에 잘 부어주고 모양 이쁘게 치대주고 초코 가져오고 틀에 부어주고 이쁘게 치대주고 가져오고 부어주고 치대주고 를 수차례 반복하다 보니 드디어 마지막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와, 이걸 진짜 완성시킬 줄이야. 야, 치열했던 전쟁의 흔적. 이거는 씨 누가 똥 닦았냐 이거. 야, 진짜 이거는 원래 어떤 음식이든 모르고 먹는 게 제일 맛있는 법이죠. 이게 뭔가요? 자, 이걸로 이제 얼굴을 조금 꾸며줄 겁니다. 일단 젖꼭지.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일단 자화상을 그려주고 옷을 그릴 거야? 아니면 맨몸? 아 맨몸이죠. 사랑은 맨몸이지. 나 볶음 찜 만들자. 그럼 내가 볶은 거 일래. 이걸로 그리면 돼? 뭐 그리고 있는 건데 이거? 가슴. 이게 가슴이야? 가슴 근육. 여기 쳐졌어? 와 괜찮은데요? 대박이지. 젖꼭지 젖꼭지 젖꼭지. 아니 얘네들은 왜 이렇게 내 쭈쭈를 그리고 싶어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유 젖꼭지 없어? 안 돼요. 에이 젖꼭지 없어 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안 돼 안 돼 젖꼭지 안 돼. 아 그럼 네 핥아 먹어. 예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옮기고 이제 끝냅시다. 아니 근데 그림이 이 끝이야? 예. 바지라도 입히자. 바지? 바지.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드루즈? 이게 생각보다 짧게 그려져서 드루즈가 되어버렸네요. 오케이! 우여곡절 끝에 다 만들어진 1:1 비율 김계종 초콜릿. 마지막으로 잘 포장해준 뒤에 샘과 록스는 귀가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김한의 서프라이즈를 준비해줍시다. 아 참고로 김한의는 제가 촬영을 마치고 잠시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모든 카메라 세팅을 마치고 묵묵히 기다려줍시다. 실수하지 않게 틈틈이 시뮬레이션도 해보고요. 잠시 후 드디어 귀가한 김한의와 메조미. 요! 어 아내의 반응이 제 예상과는 뭔가 다르네요. 이게 무려 뭐냐면은 매주매 아빠 봐봐. 이게 뭐야? 아빠 사이즈 초콜릿이다. 당황스럽네. 매주매의 반응도 뭔가 제 예상과는 조금 다르네요. 대박이다. 장난 아니지. 먹을 수 있는 거야? 어 다 그냥 순수 100% 초콜릿. 무려 초콜릿 16kg이 들어간.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들고 먹는 거야. 잘 봐, 이렇게. 톡! 떼가지고. 어때? 이런 식으로 먹는 거야. 이거 한 10년간은 먹겠는데? 이거 하고 있던 거야? 우리 나가 있는 동안? 어, 6시간만 들었어. 아니, 우리가 이거를 준비했단 말이야. 이거 만들고 우와, 나갔다 왔단 말이야. 우리가 이거 만들고 나갔는데 저걸 만들고 있던 거야? 어, 대박이네. 이거 내가 만들었어. 오! 메조미와 마네씨도 저를 위해 초콜릿을 만들어다 줬네요. 국물에다가 넣으면 콩당 녹아. 이따 넣어먹어봐야겠다. 땡큐. 나도 땡큐. 네, 땡큐. 후차 와차. 다음날 이 큰 거를 지금 우리 가족끼리 먹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한 3등분 몇 분할을 해가지고 이걸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준 친구들한테 나눠줄까 합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되니까. 아 물론 그들의 기쁨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우선 찌찌를 그릴 때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 아유 젖꼭지 없어. 에이 젖꼭지 없어 너. 예 쌤한테 이어 젖꼭지 쪽을 주고. 아 그전에 좀 흉물스러운 것 같아서 찌찌를 제거했었는데 이것도 원상복구시켜서 전달해주겠습니다. 이걸 받고 기뻐 날뛸 쌤의 얼굴을 빨리 보고 싶네요. 거래 장소에서 네. 기다리니 금방 나온 쌤. 그 어제 도와줘서 고맙다는 그 답례를 하려고 문자 이렇게. 아이고. 열어보세요. 어때? 은혜를 이따위로. 자 어제 없어졌던 젖꼭지 다시 제가 원상 복구시켰거든요. 예상대로 좋아 죽네요. 그리고 이거 부탁했던 전갈래. 제가 대단만. 네 고생하셨습니다. 첫 번째 배달 아주 성공적이네요. 기세를 몰아 바로 하반신을 챙겨 두 번째 배달지로 가보도록 하죠. 록스 집에 먼저 우선적으로 가려고 했는데 록스 씨가 제 바로 뒤에 따라 붙고 있대요. 록스에게 전화해서 너 어디야? 하고 물었는데 운동 후차 타고 집 가고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 제 바로 뒤에 따라 붙어있던 게 록스 차였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드릴 게 있어서. 아이, 저를 뭘로... 이래서 눈치 빠른 꼬맹이네. 차! 역시 록스도 좋아 죽네요. 아니 이거 아니 저도 왜 이딴 데를 줘? 이거 거기 아니야? 예, 예 맞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가져온 건데. 뭐야 이거. 예. 뭐 좋으시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두 번째 배달도 성공적이네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남은 부위인 머리는 사랑을 타고 날아가 학창시절 별명이 대가리였던 이정훈에게 줬습니다. 봐보세요. 뭔데 여기. 나도 선물. 예? 선물 준다고 나오라니까 자기도 선물을 들고 나왔네요. 이것만 할짓거리가 없으면 비싼 거를 록셈블러 록셈블러 다 비싼 거라고. 아 근데 먹어봐 맛있어. 맛은 있는데 안 가져도 되냐. 자 그럼 예 진짜 이러고 가. 예. 세 번째 배달도 뭐 이 정도면 아주 성공적이네요. 자 모든 친구들이 만족해주니까 아주 기분이가 좋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끝입니다. 다음 화이트데이를 기대해주세요. 아무튼 제 주변인들은 오늘도 행복할 겁니다.